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과 전기료 급등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에너지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한 말이 해석에 논란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우리의 주력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5년 내내 탈원전 하다가 임기 마지막에 느닷없는 원전 활용론, 청와대에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어서 사실 잘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말만 전하겠습니다. 조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점검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이유로 재작년 4월 공사를 마친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를 1년 넘게 미룬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탈원전을 선언했고,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붕괴 지적에도 탈원전을 고수해왔습니다. 야당은 지난 5년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관련 기존의 입장과 로드맵을 다시 한번 밝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